选不选的原因呢，就是感觉我们这里的做八卦上的人感觉就是孤选，除了他没有人，所以他就选了孤选。大家好。안녕하세요항저우에서탱커를담당하고있는베르나르라고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항저우에서딜러를맡고있는아키텍트라고합니다이제저랑세원이랑자그만게임하나를준비했는데요다들재밌게시청해주세요이친구가일단좀웃는상이라가지고네약간웃는상이라서뽑았습니다저이선수를뽑은이유는일단이선수는잘안웃어요잘안웃는데웃상이라는데 잘안웃는데웃을때만큼은이제얘가참그렇게순해보일수가없어서좀자주웃었으면하는마음으로신세영고민하는척하지마라어렵네고르기누구들지안다고르기가어렵다다고렸습니다친구가 VPS 하는걸봤는데생각보다나쁘지않더라고요 、네、 그래서질문을뽑았습니다从未见过有如此厚颜无耻之人이친구는그냥솔직히말해서탱커셌다준비를안해봐서그런가좀별로긴했는데 그나마이친구가 이친구가좀가끔이제경제에서딜러도하고그러거든요열심히하는친구네 그나마좀딜러해본친구가 저는이사람 저이친구요일단이친구가화를잘내진않는데그래서이제한번화를크게내면은조금힘들지않을까근데화를잘내지않아서그럴것같습니다저요없습니다네저희팀에는화내도무서운애가없어요세원이가화가좀많긴하지만 이제세원이같은경우는화낼때도이제귀여운상이어서딱히뭐무섭거나그런게없어진짜화를못봤네이친구가열심히하더라고요평소에봤을때요즘해이해졌던데좀아직부족하긴한데 、네、 이친구가더가능성이있습니다이친구는솔직히연습을열심히하는건지잘모르겠는데아직젊어서그런지게임을좋아하더라고요그래서조금오래하다보니까뭔가자연스럽게그냥연습하는구나생각하게돼서일단제가최근에구쉐랑얘기를많이해봤는데그러니까뭔가친구대친구로서근데막뭐이런저런얘기를많이해주더라고요그래서네그래서그냥뭐그냥웃긴얘기도해주고네웃긴얘기도해주고그런느낌그래서뭔가아뭔가구쉐가생각보다막대화를잘하는뭔가대화를잘한다뭐그런느낌이었어요저요구쉐를뽑은이유는그냥뭔가적당한썰을들고하는게구쉐밖에없어요 그래서구쉐다 쉽지않네뭔가이하유첸선수의이친구의성격이나뭔가뭐
그런 걸 봤을 때 좀 친구들이 친구가 일단 많고 뭔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네, 그런 네, 성격과 그런 느낌이라서 골랐습니다. 나 쟁어서 다 쓸게. 예, 세원이가 좀 친구로 다가갔다면 저 이제 약간 팬. 아, 팬으로 부셔야 된다. 네. 이제 그냥 근데 좀 단순한 의미긴 한데 구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남성 팬분들도 이제 엄청 많지 않을까 해서 그냥 구슈를 선택했습니다. 어? 这个 진짜 专业. 고맙습니다. 일단 아까 뭔가 민호가 말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뭐 좀 동생 같은 느낌이랑 또 뭔가 또 성격도 좋고 그래서 또 선수들이랑 제일 좀 두루두루 친한 그런 선수인 것 같아서 샤이 선수를 골랐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저번에 이제 중국 선수들한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모아서 이제 한국 선수들 중에 누가 제일 이제 친해지기 쉽냐 해서 이제 애들이 그때 저를 투표를 해줬었는데 그래서 뭔가 제 성격이 그냥 네 약간 좀 사랑받기보다는 이제 많은 애들이랑 좀 친하다? 아닌가? 住口! 무치老贼! 민호가 제일 믿음이 가기도 하고 서로 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린다는 거는 아무래도 믿음이 중요한 일이니까 서로 간에 믿음이 제일 있지 않나 해서 네, 제가 만약에 빌릴 일이 생긴다면 민호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저요? 이 선수는 돈이 많아서 잘 빌려줄 거 같아요. 이거 간단하네요? 네, 그냥 뭔가 솔직히 좀 신뢰성 이런 거 생각하면 저 당연히 세원이 꼽는데 좀 그냥 간단하게 아 뭔가 좀 뭔가 갑자기 급한 돈 필요할 때 하면은 뭐 구샤 빌려주면 그냥 바로 줄 것 같아. 不装了，我是亿万富翁，摊牌了。아 나 아니네. 예 동시에 못 드나요? 네, 이 친구가 그 한 번씩 이제 되게 기분이 뭐 신날 수 있잖아요. 뭐 게임하거나 그러다 보면 한 번씩 목청이 아주 크더라고요. 그래서는 오 이렇게나 큰 목청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아 근데 이 셋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제 헤드셋 사운드를 이제 세원이가 제 헤드셋 써봐서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소리를 크게 써요. 조금 게임할 때 다른 주변 소리가 들어오는 걸 좀 싫어해서 제 헤드셋 소리가 굉장히 큰데 휴가 때 이제 게임하고 있으면 뒤에서 꼭 제 헤드셋을 뚫고 들어오는 세 명이 이 꼭 진짜 제 헤드셋이 헤드셋 넘어 들리는 목소리가 딱 세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셋이 붙이면 이제 약간 만만치 않다 싶어서 그냥 가끔씩 뒤에서 깜짝 놀라거든요, 소리 지르면.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좀 세원이랑 저랑 좀 많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오늘 재밌었다면? 이젠 쌍리엔